오늘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홈경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날 행사가 함께 실시됩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홈경기에서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조직위 임직원과 가족, 인천 지역 다문화 가족 등 2천여 명이 초청되어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를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며 SK 와이번스 홈경기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에서 또 이곳에서 아시안게임이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인천이 아닌 모든 시민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응원하면서 한국을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하는 새로운 게임들 접하지 못했던 저희가 봤던 그런 종목들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인천으로 좀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 시작 전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미스코리아 선 한지은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았고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임직원 자녀와 온라인 홍보단은 SK 선발 출장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설 때 동행하는 스타팅 라인업 이벤트와 선발 출장 선수들과 직접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위닝 로드 타임에 참여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내년에 열릴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